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 쓰레기들을 징벌하려는 멸적의 의지가 온 나라에 자농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수도에 대한 중대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자멸을 재촉하는 전쟁 전야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도 적반하장의 철면피한 망언만을 쏟아내며 설치되고 있는 한국 족속들을 소멸해버릴 거적적인 투쟁의 선두에 수백만 청년 대군이 나섰습니다. 전쟁만 터지면 대한민국은 멸살된다. 전쟁을 원하는데 기꺼이 꺼내줄 것이다. 혁명의 청대를 옥석에 두르시고 원수경멸의 성전에 용략돌 쳐나설 열혈 청년들의 참군열의가 증산의 도움 높은 일터들과 건설장들, 풍년든 전야와 배움의 교정들에 이르기까지 이땅 모든 곳에서 용암마냥 끓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45만 명에 달하는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청년들의 거세찬 참군 열의는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고 특대용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는 추물 족속들의 만용을 징벌의 총대로 다스리고 끔찍한 악연을 여기서 끊어버리고야 말새 세대들의 소리빨치는 증오와 복수심의 거세찬 분출입니다. 각지의 청년 학생들은 극악한 대결광 범죄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찾아내서 숨통을 끊어버릴 결의를 담아 군대 입대 복대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야, 김책공업 종합대야, 평북공업대야, 계웅상 사리온 농업대학 등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제대군관, 제대병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분별 없이 날뛰는 미치광이들에게 진짜 전쟁 맛, 불벼락 맛을 보여줄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백두산 영웅청년돌격대의 지휘관들과 대원들,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청년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근로청년들은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 제도, 우리의 존엄 높은 삶과 행복을 침탈하려드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단호히 쓸어버릴 소술푸른 기상으로 조국보의 처소로 탄원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원수들을 전국적 파멸의 구렁텅이에 쳐놓고야 말 경로한 새 세대 복수자들의 대열, 인민군대 입대 복대 탄원자 대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